경기도가 중국 경제 규모 2위인 장쑤성과 자매결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도는 장쑤성을 포함해 1위인 광둥성, 3위인 산둥성까지 중국 경제 규모 1위에서 3위 지역 모두와 교류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장쑤성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까지 돈독하고 가까운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오프라인 교류 협력 심화, 반도체 신에너지 등 산업 분야 협동 강화, 교육과 청소년 분야 우호 교류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신창식 장쑤성 당서기는 양적의 교류 협력 기반이 좋다며 화답했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 거점 지역들과 신규 교류를 확대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